저는 화장하기 전에 이 노란 칙칙한 피부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데 노란기를 싹 잡는 베이스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 모델로 선크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로 노란기 잡아주셨던 분들 이거 쓰시면 진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핑크 베이스로 진짜 노란기를 싹 잡아주거든요. 완전 쌩얼이에요. 노란빛이 좀 돌죠? 이게 진짜 고민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제가 먼저 반반 발라서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화장 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는 편인데 그런 선크림에 파운데이션 필요 없는 핑크 톤업 기능이 있다니 진짜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제가 구매한 모델로 사이트에서는 구매하니까 이렇게 작은 톤업 선크림도 같이 줬거든요. 여러분도 이거까지 받아가시려면 더보기란에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이게 완전 쿨톤 치트키여가지고 노란기를 확 잡아주거든요. 한번 손등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런 핑크 베이스예요. 전 핑크 베이스 정말 좋아해서 쿠션도 살짝 옐로우 베이스보다는 핑크로 잡아주는 편이었거든요. 기본으로 얘를 깔아주고 그 위에 쿠션을 깔아주면 그날 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손등의 차이점 보여드리면 얘가 100% 무기자차거든요. 근데도 슈크림처럼 이렇게 너무 가볍고 부드럽게 발려요. 손등 비교샷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완전 노랗고 핑크 베이스로 노란기를 확 잡아준 거 보이시죠?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 시술 직후에 나가기 전에 선크림 발라주잖아요. 그때 써주는 저자극 선크림이 한번 반반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발라볼 건데 백탁이 없는 선크림이라서 끼임없이도 잘 발리고요. 여기 눈가 이렇게 발라줘도 눈시림도 없어요. 이 무기자차에서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거는 다그 편견을 깨버린 그런 신박한 선크림이에요. 다공상 구상 파우더가 모공과 요철을 자연스럽게 블러링 해주니까 피부 표현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이쪽이 바른 쪽이에요. 아까 노란기 제가 걱정했던 부분 밝게 톤업되면서 그냥 진주알처럼 되게 맑아졌죠. 목이랑 비교해봐도 엄청 노란기가 확 잡힌 게 보여요. 여기가 안 바른 쪽. 안 바른 쪽, 바른 쪽.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진짜 이렇게 하얗고 여기는 진짜 노란기 확 잡아주는 톤업 선크림 너무 좋은데요. 한번 다 발라볼게요. 핑크 컬러 톤업이라니 일단 처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바를 때마다 부드럽고 촉촉한 발림성 때문에 하기 전에 계속 손이 갈것 같네요. 이렇게 얼굴에도 발라줘도 좋지만 목 부분이에요. 목 컬러 잡아주는 메이크업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백탁이나 끼임없이 노란기 싹 잡아주는 이거 선크림만 바른 거예요. 만약에 잘 차이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목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차이 나는 거 싫기 때문에 목에도 이렇게 발라줄게요. 아직 쿠션 같은 거 바르지도 않았는데 목이랑 색깔까지 맞추고 그리고 노란기 잡는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이 부분은 핑크 베이스 발라라 여기는 뭐 그린 베이스 발라라 그리고 파운데이션 어떤 게 좋다 요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모델로 스프링 톤업 선크림 하나면 끝나니까 진짜 1초 만에 노란기 잡아진 거 보이세요?